선배님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네요. 잘 먹지요? 아, 저는 그 문어 보양탕이 기억에 남는 게 문어뿐만 아니라 뭐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어는 죽어서 국물을 남긴다. 어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밴댕이가 그렇게 맛있는 생선인 줄은 전 처음 한 것 같아요. 제철 맞아서 살 통통하게 오른 생선들 빨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감 대단한 당신! 아, 근데요, 원장님. 네네. 제가 요즘 좀 이상해요, 몸이. 좀 우울하고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복잡해. 시집가세요. 봄을 타는 건가요? 네, 봄을 타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채연 씨가 봄을 타는 게 아니고요. 채연 씨, 뇌가 봄을 타는 겁니다. 네,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뇌 충혈, 뇌에 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지친 뇌를 해독해주는 아주 대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네. 파프리카 김밥입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두뇌를 위한 오늘의 대단한 음식 파프리카 김밥. 두뇌를 깨워주는 브레인푸드 비타민C의 보고 파프리카와 뇌의 산소를 공급하는 슈퍼푸드 브로콜리까지 건강보감 대단한 음식 지금 공개됩니다. 봄이 온 것처럼 이 파프리카가 사실 색깔이 이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뭐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이 효능이 색깔별로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네. 빨간색에는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티임파구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암 예방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주황색은 우리 애기 엄마를 많이 드시면 좋아요. 황노화 성분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미, 죽은 깨 재생, 피부 재생, 피부 탄력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죠. 노란색은 어디에 좋아요? 네, 노란색은 우리 채연 씨가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사실 채연 씨가 스트레스성으로 뒷목도 많이 당기고요. 불면증도 살짝 있는 체질이에요. 노란색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파란색은 우리 살찐 김한태 아나운서가 드시면 좋습니다.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이제 층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간의 독을 해독해주기 때문에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는 초록색을 많이 드시면 좋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장님이 살찌했을 때 먹다가 식전 요리부터 좀 맛을 볼 텐데 유 셰프님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건강도 살리고 입맛도 살리는 파프리카 꽃냉채를 준비했습니다. 파프리카는 제가 3개, 3개를 썰어서 넣어주겠고요. 물을 넣어주겠고요. 네. 그리고 오이. 아, 오이. 아, 오이도. 네, 오이도 적당히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진짜 적당하네요. 네, 적당하게 유 셰프님이 정말 그 토마토도. 토마토. 어떤 조리법이 매력적이에요. 몸에 좋은 또 토마토하고요. 또 양파. 양파! 신영 어린이. 양파 저거 생으로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거 갑자기 벌칙 주스 만드는 건 어때? 벌칙 주스. 다 넣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원하게 얼음을. 어머머 얼음을. 달달한 우리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저건 좀 괜찮네. 설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올리고당 넣는 설탕이나 많이 넣어주세요. 그치? 예, 올리고당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넣고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무슨 맛일까 이게? 사실 뭐 과일 주스야 많이 먹어봤지만 채소는 왜 그냥 뭐 다 갈린다. 기쁨은 바로 이 오일입니다. 오일? 네, 오일이고요. 무슨 오일이요? 저는 오늘 레몬향이나. 상큼한 레몬 오일을 그러니까 오일에다 레몬향을 넣은 그렇죠.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상큼한 레몬 오일을 갈면서 동시에 넣어주겠습니다. 무슨 맛일까? 간은 중간에 넣는군요. 야, 이게 비법. 이렇게 오일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야채들끼리 더 잘 섞이고요. 더 곱게 갈리기 때문에 집에서 야채 주스 드실 때도 오일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파프리카 꽃을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예쁘다! 와! 예뻐, 예뻐, 예뻐. 파프리카 꽃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네. 일단 파프리카가 아삭아삭하고요. 뭐라고? 뽀뿌리까요? 뭐라고? 제 몸이 죽어있던 제 몸이 내 세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알았어요?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죽어있던 제 느낌이 깜짝 놀랐어요. 오, 향긋함이 달짝지근하고
짭짹짭짹 나는 향긋한 느낌이 이제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 이게 뇌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네네네네네. 아, 이 에피타이저 시작부터 정말 상큼했거든요. 네. 메인 요리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셰프님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의 메인 요리는 김과 밥이 없는 건강 파프리카 김밥입니다. 오~ 가정에서도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스불 위에다가 네. 올려놓고 구우시면 돼요. 네? 그냥요? 태워주시면 돼요. 오징어처럼요? 예, 오징어처럼 태워주시면 됩니다. 안에 다 타잖아요. 예, 이렇게 태워야지만이 껍질하고 속살이 잘 분리가 돼요. 고구마 탄 것처럼 됐어요. 예. 아, 정말 새까만데 이거 예. 얼마 정도 태워야 돼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꺼먼 색이 날도록 네. 태워주시면 되고요. 네. 아, 예. 차가운 물에다가 어, 예. 바로 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저는 그냥 이걸 김밥색이니까. 아니, 저는 김 묻혀놓은 줄 알았어요. 바로 담가주시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신기하다. 껍질 부분만 잘 벗겨집니다. 야, 껍질을 진짜. 벗겨도 안이 빨갛네요. 예, 안에 속살은 그대로 있어요. 속살 같네요. 예. 그렇게 예.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예, 이렇게 자르면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 어머, 예. 김밥 쌀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랩을 이용해서 제가 네. 어, 김밥을 말 텐데요. 네. 어, 우선 파프리카에 밀가루를 좀 뿌려주세요. 그리고 손질된 안심. 안심에도 이제 그 좀 질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제가 다 심줄 부분은 손질을 해줬고요. 간은 안 했죠? 간은 이제 할 겁니다. 소금. 오, 이제 간을 하네요. 예. 아, 맛이 또 어떤 맛일까? 소금, 후추. 네. 소금, 후추 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진짜? 예. 여기다가? 예. 단무지랑 햄이랑 당 그냥 있어요. 예. 진짜네. 예. 단무지. 아니, 진짜 김밥 재료예요. 예. 브로콜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뇌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푸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뇌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미셸 혈관이 있습니다. 이 서로 혈액을 교환하면서 신경을 교환하는 혈관인데요. 네.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기 위해서는 브로콜리 많이 넣어서 먹이면 좋죠. 많이 먹어야 되겠다. 우리 뇌는 너무나도 좋은. 네, 네 그렇습니다. 국밥이 되겠어요. 제가 물에다 넣고 익힐 거여서요. 그래서 네. 랩으로 꽁꽁 싸매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햄 같아요, 햄.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머머, 양쪽을. 어머머머. 아, 재밌다. 네. 물이 들어가지 않게. 네, 물이 들어가지 이거는 않게. 좋은 게요. 김밥 옆구리 터질 일은 없겠네요. 터질 일은 없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삶아주겠습니다. 아, 이 랩이요? 그것이요? 네. 이런 거 얼마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8분 정도 끓는 물에다가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리 끝이에요? 끝났습니다. 우와. 간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삶아진 파프리카는요, 얼음물에 바로 담가주세요. 네. 찬물에 담가주셔야 근데... 이제 조금 더 탱글탱글한 네. 색감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김밥은 정말 처음 봐요. 예. 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돼요. 랩을 싼 상태로. 랩을 싼 상태에서 네.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썰어주시면 또 모양이 단면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작품처럼 보이네요. 예, 작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오, 야. 예, 이렇게 비스듬. 네. 와, 예쁘다. 옆에 이제 뭐 토마토나 샐러드를 어머. 조금만 이제 올려주겠습니다. 아, 예쁘다. 조금 더 잘 맞네. 초록색도 들어가니까. 예.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쁘니까 먹으면 자, 그럼 오늘의 파프리카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크다, 크다. 이거 아주 한 입에. 아, 부럽다. 어때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닭고기의 그 부드러움과 채소의 그 파프리카의 그 싱싱함이 삶았는데도 싱싱함 그대로 남아있네요. 뇌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된 것 같아요. 생생해졌어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의 뇌, 표정. 뇌 표정. 세상을 처음 나온 거. 맞아. 네, 오늘 파프리카를 먹으니까 정말 봄 기운이 확 느껴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과 함께 맛있는 음식 해주신 우리 유현수 셰프님과 그리고 김원호 원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맛있는 음식으로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세요!